저 카페에서 소품으로 쓰려고 하는데 혹시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소품으로 쓰려면은 이쪽으로 오면은 카페에서 소품으로 쓰려면 저 카페에서 소품으로 쓰면은 중요한 게 식물 종류 그리고 화분의 형태 이렇게 보통 크게 하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요즘 또 카페에서 많이들 가져가는 거는 이렇게 광이 좀 덜 나는 식으로 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고 그 다리 달린 거가 중요해요. 아, 이게 다리 달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아니면 또 그것과 이제 또 나뉘어져 가지고 이런 토분 같은 종류도 유행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이런 일반적인 화분이 토분보다 판매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요즘 토분이 유행한다고 해서 다 토분을 사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디자인에서 좀 귀엽고 동글동글한 그런 것들을 많이들 하는데 이런 스투키 같은 경우는 유행을 탄 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카페에서 이제 디자인용으로 하면은 자주들 나가고 좀 특이한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레오카레아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들 나가거든요.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트리 작게 만든다 하시면은 아레오카레아 하고 이런 거는 자주 보실 텐데 이건 포인세티아인데요. 이거는 핑크색으로 나왔는데 빨간색이랑 초록색으로 나온 것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나갑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녹보수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고무나무 같은 수채화 고무나무나 루비 고무나무 그리고 이거는 칼라리아 멀티컬러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약간 요즘 스타일로 해가지고 약간 이파리에 흰색이랑 그런 특이한 무늬들 섞여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게 엄청나게 희귀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 단계를 따지면 한 1에서 10으로 따지면 한 2에서 3 정도 될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엔. 진짜 비싼 놈들은 흰색이 섞여 있을수록 좀 비싼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특이 그게 얼마나 이제 귀한 품목이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흰색이 섞이면 보통 한 제 기준 여기서 파는 거 기준 한 두세 배 정도 비싸지는 것 같아요. 두 배까지 두 배는 훌쩍 넘고 세네 배 정도 그 정도로 좀 비싸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경우를 요즘은 많이 선호하시는데 저희 집 기준에선 이제 사실 너무 특이한 거는 사실 못 보여드려요. 왜냐면 너무 특이한 거는 판매량도 적고 그리고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특이한 건 안 되고 거의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엄청 특이한 걸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엄청 특이한 거는 이제 보통 인터넷에서 아주 작게 이제 잎사귀 하나 정도만 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로 본인이 이제 꽂아서 다시 키우든가 아니면 이제 또 번식을 시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더라고요. 보통 도매집 가면은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도매집 가도 많이 없습니다. 도매집에도 많이 팔리고 회전율이 잘 되는 거를 하지 희귀한 거를 갖다 놓고 파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저 혹시 여기 위에 있는 돌 같은 거는 왜 있는 거예요? 저희는 보통 그냥 관상용으로 씁니다. 이렇게 올리는 게 더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걸어놓는 화분들 뭐 이런 것들은 걸어놓는 거는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아이들 이 보기 좋으라고 이런 거 식충식물들 이렇게 있긴 한데 다양하게는 이제 안 드렸고 요것만 드려놨는데 이유는 겨울이 되면은 얘네가 시들해지고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뜻할 때 한철에 이제 보통 하는 편이고 이런 거 수염칠란 같은 거 이런 게 요즘 인기는 제일 좋죠. 수염칠란
위에 공기 중에 이제 미세먼지나 수분 빨아들여서 한다고는 하는데, 보통은 그 효과보다는 이제 걸어놓으면 이제 예쁜 그런 효과가 아무래도 더 크죠. 요거는 이제 러브체인인데, 이거는 이제 틸란, 방금 말씀드렸던 수염 틸란 다음으로 이제 좀 나가는 품목인데요. 이제 러브체인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많이 키웠기 때문에 좀 긴데, 보통은 한 이 정도쯤 올 겁니다. 한 50에서 60cm 정도 구매를 하신다면 이런 것도 걸어놓으면 예쁘고, 어,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일반 스킨닥서스인데요. 스킨닥서스 이제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특성이 있어서 걸어놓으면 밑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돼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예쁠 거고, 이거는 마블 화이트 스킨인데 흰색이 섞였어요. 이게 흰색 품종이 섞여서 가격은 이제 더 비싸지지만, 이제 요즘들 좋아하시는 그런 취향에 맞게끔 개량된 거라서 이제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 요즘 스타일엔 이게 좀 더 맞죠. 그다음에는 이제 박지란. 예, 이거 박지란입니다. 네. 요즘은 잘 안 나가나 보죠? 박지란은 요즘 잘 안 나가기도 하는데, 보통 좀 특이하게 생겨서 그렇게 막 회전율이 좋진 않아요. 오히려 또. 네네. 박지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진 않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가 이런 거, 호야 같은 거. 네. 이게 인스타그램 보면은 외국에서 그 반려식물 같은 거 키울 때도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편적인 식물인 것 같습니다. 네, 어디죠? 여기가 광주 북구 첨단 이지구에 있는 바로바로 거치입니다. 감사합니다.